이번 주까지 날씨 따뜻하다 그러셔가지고 물 주시는 거예요? 네. 또 다음 주에 춥다 그러죠? 네, 다음 주부터 예년처럼 엄청 또 추워진대요. 아, 그러면 요 때를 빨리 물을 줘야 돼요. 추워지면 또 못 주잖아요. 꼭 줘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뭐 때문에 줘야 되는데? 아, 이게 날씨가 건조하면 깍지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따뜻할 때 급격히 번식하는 게 있습니다. 아, 건조하면은 깍지. 깍지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네네. 몰랐네요. 건조해서 깍지 생기는지. 며칠 따뜻할 때 물을 안 주고 네. 또 추워서 물을 못 주게 되면 너무 길어지잖아요. 물 안 주는 기간이 길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깍지가 네네. 그냥 아주 신난다고 빠리빠리빠리 하겠죠. 아, 그럼 빠리. 오늘 그러면은 요 시기 때 네. 해야 되는 뭐 물 주는 거라던가 깍지 이제 잡는 거 알려주실 거예요? 그렇죠. 물을 주신 다음에 이제 하루나 이틀 있다가 물 반응 없는 애들을 보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깍지 한번 있는 거 잡아주시죠. 예,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요. 물을 주신 후에 하루나 이틀 있다 이렇게 만져보세요. 만져보셔가지고 만졌을 때 느낌이요. 이 아이와 이 아이의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셔도 알겠죠? 이 탄력감이. 얘는 조금 더 탄력 있는 것 같고요. 예, 이 아이들은 좀 수상해요. 얘는 괜찮고요. 그래서 제가 수상한 애들 늘 보여드리고 한 것 같긴 하지만, 이거 물기 있는 거 보이시잖아요? 제가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얘가, 지금 막 생기는 애, 이거 보세요. 여기는 멀쩡하잖아요. 여기, 그죠? 여기 멀쩡, 지금 막 생기는 거예요. 이제 시작했습니다. 여기 하얀 거, 지금 하얀 거 보이는 게 깍지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요새 없다가 다시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날이 추운 관계로 물을 못 줘서 흙이 너무 건조해서. 그리고 따뜻하면 또 벌레가 번식이 잘하잖아요. 그때는 막 급격히 번식을 하자. 한번 생긴 게. 네네. 그래서 얘 그렇고요. 얘는 괜찮아요. 이런 아이들은 괜찮고. 얘도 좀 수상합니다. 얘도 같이 물을 줬는데. 아, 근데 냄새 참 좋아. 한약 냄새나. 우리 흙이요? 우리 약간 흙은 원래 뭐 항상 좋죠. 냄새가 너무 좋아요. 요것도 지금 이제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여기 깍지 생기면은 그리고 이렇게 빨리 발견해가지고 잡는 게 중요하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심어서 키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침범을 하게 되면 이걸 잘라야 되면 또 애가 몸살을 많이 하겠죠. 지금 보시면 요게 이제 막 시작했어요. 생기기 시작 막 시작했습니다. 나 이렇게 하얗게 뿌리 끝에 보이는 네네네 게 이제 네, 막 여러분, 시작한 거예요. 깍지입니다. 네, 여기는 흙에는 여기 없어요. 이쪽에 지금 보이는 거 하얗게 뭐 이렇게 분 뿌려놓은 것 같이 생긴 게 깍지입니다. 얘도 수상한데? 얘도 좀 수상한데요? 얘도 한번 파볼까요? 네. 얘도 한번 막 꼽아주시죠. 얘도 막 얘 다 탱탱했던 애들이거든요. 이게 흙이 젖어 있잖아요. 이거 생기잖아요, 그죠? 아우 나 진짜 그 전에 깍지 잡는 담아 막 그랬잖아요. 진짜 나 깍지 잡는 여잔가봐. 자, 그럼 이렇게 뽑아놓고 네.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한번 담아만님 한번 보여주시죠. 네네, 그렇게 할게요.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게 이렇게 뿌리 상태를 보셔야 되는데요. 뿌리가 이렇게 끊어진다는 거는 여기 안에까지 원대까지 얘가 침투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가감 없이 그냥 과감하게 이해해주세요. 과감하게 이렇게 잘라주셔서. 근데 제가 그랬죠. 이 가위보다는 칼을 단면을 깨끗이 자신 없으면 저는 깨끗이 하지만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 두 번 깍지가 안 생깁니다. 그리고 저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요. 여기 좀 보여주시겠어요? 빨리빨리 움직이지. 이것도 뚝뚝 끊어지죠. 이거 뚝뚝 끊어진다는 거는요. 여기를 자르셔야 합니다. 근데 새뿌리를 받아야 된다는 네네. 말씀이시죠? 네. 여기에 깨끗할 때까지 잘라주셔야 돼서 이거는 칼로 자를 거고요. 여기 볼게요. 이 아이는 괜찮습니다. 그죠? 괜찮죠? 뿌리가 안 끊어져서? 뿌리 그냥 새뿌리 있고요. 안 끊어지잖아요. 이런 아이들은 굳이 자르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르실 네. 필요는 없는데요. 제가 작년에 놓쳤던 거가 재작년이죠. 놓쳤던 것이 이대로 약을 쳤다가 다시 심게 되면 이런 사이사이에 남아있다가 그 전문용어로 하세요. 그런 것이 남아있다가 이 아이들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담그셔야 돼요. 그거는 우리 빡꾸니 하겠습니다. 빡꾸니.
깍지 있는 애들 이렇게 잡아왔고요. 아, 보시면요.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숙지하셔야 될 것이 이 단면을 아주 깨끗이 이렇게 잘라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아이들을 다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뿌리가 튼튼한 아이들은 굳이 자르실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해서 약수물에 담그시면 됩니다. 그 이렇게 뿌리 튼튼한 애들이라고 하시면은 아까처럼 이렇게 네. 쿨 트셨을 때 끊어지지 않는 아이들. 끊어지지 않는 애들은 네네. 튼튼한 거다. 그렇죠. 자 그럼 뒤에서 네. 빡꾼이 지금 열심히 약 만들고 있으니까 가보시죠. 네, 약 담당은 우리 빡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광재 담당 빡꾼입니다. 예, 여기는 저희가 뒤편이에요. 저희가 하원 뒤편인데 저희가 약 만들고 약 주고 이렇게 뭐 이렇게 그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그리고 화장실도 있고 그런 장소입니다. 우선 약수물을 만들어야 돼요. 이걸 담가줘야 되거든요, 완전히. 예, 그래서 저면판에다 우선 놔뒀어요. 이거를 똑바로 해가지고 저면판에 놔두고 한 저는 한 이 정도 통에다가 그 약을 만들어요. 한 이게 16리터거든요. 그러면은 2리터 물통 8개? 16ml가 들어가야 돼요. 16ml 어, 이 약이 네네네. 그래가지고 이 스포이드 이용해가지고 16ml를 해가지고 이 약수 만들 거예요. 왜냐면 저희는 계속 써야 되거든요, 이거를. 맞죠, 이거 저희는 그러니까, 좀 많이 만들고 네. 여러분들은 한 2리터에서 4리터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네, 그 3다수 2리터짜리 있죠. 그거 갖다 그냥 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이거를 여기다가 16ml를 넣어가지고 예, 약수물을 만들 겁니다. 원래 이거보다 더 많이 만들어요. 아예 뿌려버리거나. 근데 약수물 만들 때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대충 저면통에 이제 담그는 물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약물. 네. 한번 들어갔다 4ml 들어가나요? 3ml 정도 들어갑니다. 아. 이제 여기다가 물 가득 담으면 끝납니다. 약물 만드는 거는. 오, 대피 냄새 나요. 이거 저희 거는 친환경 제품이어가지고 막 진짜 화학농약처럼 막 역한 냄새는 안 나고 아우 머리 깨져요 화학농약 화학농약은 머리 진짜 아프거든요. 그리고 막 손도 트고 되게 안 좋아요. 그거는 만들 때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예, 약물이 완성됐어요. 예, 약수가 완성이 됐고 이걸 이제 저면판에다가 이제 그 뭐였지 문제 있던 아이들 깍지 있던 애들 깍지 있던 애들 그 친구들 있는 저면판에다가 조금씩 이렇게 조심스레 부을 거예요. 예, 완전히 잠길 때까지. 그래야지 사이사이에 있는 벌레들이 다 약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히 저희는 담가줄 겁니다. 이렇게 다육이 물에 완전히 담근다고 걱정하시는 분들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 작업을 여러분들 보여드리기 전에 한번 했어요. 그거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전혀 이상이 없다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담그고 얼마나 담그죠? 아예 잠길 때까지 이게 아니 빡꾼 기간이요. 기간이요? 네. 기간은 하루에서 이틀 정도. 네, 하루에서 이틀 정도 담근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다 물이 지금 잠겨 있는 모습이에요. 그럼 우리 고생한 빡꾼 고생했어요. 예,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며칠 전에 작업을 해갖고요. 담가놨다 오늘 아침에 이 아이들 뺀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서 어떤 아이는 이틀 담갔던 애도 있고 최하 24시간 이상을 약물에다 담갔던 아이들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무 이상 없습니다. 아무 이상 없어요. 네, 걱정하시는 네, 분들 많으실 텐데. 네, 지금 이 아이는 물기가 있죠. 이거 아침에 뽑은 거, 또 빼낸 거라서 그래요. 보시면, 네, 오늘 아침까지 담갔다가 지금 네, 저희가 네. 빼낸 아이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애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자른 아이가 있는가 반면에 그냥 흩어만 낸 아이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무조건 다 자르실 필요는 없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냥 아이들 상태에 따라서 바로 심는 건 아니죠. 그렇죠. 말리셨다가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여기를 잘라서 새뿌리를 받으시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그냥 이 상태에서 심으시는 것보다 여기를 자르셔갖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약수물에서 빼내신 상태에서 여기를 이만큼 잘라줍니다. 이 정도 잘라준 상태에서 그냥 말리셨다가 꼽으시는 게 말리는 거는 제가 이거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말리는 걸 어느 정도로 말려야 돼요? 한 일주일 정도면 됩니다. 요즘 날씨에서는요. 뽀송뽀송? 네네. 네, 그래서 뽀송뽀송하게? 네, 요즘 시기에 이렇게 잘라서 심으시는 게 가장 무리가 없는 것 같아요. 한여름보다는 네, 실패 확률이 적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잘라서 이 정도 제가 몇 개 잘라볼게요. 예, 네, 요런 아이들도 이렇게 잘라서 이 아이 아가 나오는 거 보세요. 살겠다고. 예,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잘라서 얘는 그 뿌리가 안 좋았던 애가 아니라서 뿌리를 많이 안 제거하시는 거죠? 그렇죠. 뿌리가 그냥 있었잖아요. 네, 근데 뿌리 그냥 괜찮았던 애여가지고 네, 이제 많이 안 자르시는 네. 거고 그쵸? 뿌리가 안 좋았던 애는
그 원통 몸, 그 몸대, 목대 그거까지 그냥 이렇게 다 잘라야 되죠. 깔끔하게 잘라 주셔야 되는 깨끗한 거고. 깨끗한 게 나.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잘랐는데 깨끗하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 물 들여가지고 수건이 빨간 거잖아요. 물 그렇죠. 들어서. 아니 물든 게 아니라 원래 걔 수건이 그런 거예요. 아 얘는 수건이 원래 그런 얘는 거구나. 수건이 하얀 아이고 네. 이 아이는 수건이 빨간 아이입니다. 아 이 아이는 네, 그 수건이 네. 빨간 아이예요? 네네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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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가 그 밑에 있는 것도 거... 좀 보여주세요. 네. 네 이렇게 지금 저희 이렇게 그저께랑 어제 해가지고 이렇게 싹 다 네, 이렇게 문제가 많은 아이들은 잘랐고요. 네네네. 지금 지금 뭐 물에 담갔다가 약물에다 담갔다 뺐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요즘 시기에 아이들이 물을 많이 못 줘서 건조했을 당시에 그 아이들을 구출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며칠 물 따뜻하다고 하니까 바쁘시더라도 물 주시고 하루 이틀 있다가 아이들 이렇게 스킨십 좀 하셔가지고 물 반응이 없다 그런 아이들은 지체 없이 뽑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여기서 팁이요. 나 심은 지 얼마 안 됐어. 건달토에다가 심었는데 얼마 안 됐는데 이 흙 너무 아까워요 하시는 분들 걱정하실 게 없어요. 요즘 겨울이잖아요. 흙에 자루나 어디다 담으셔갖고 야외에다가 영하의 날씨에 놔두면 다 죽습니다, 이 아이들. 네, 영하 7, 8도 이상 되는 날씨에는 그 깍지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네네. 흙만 이렇게 밖에다가 내놓으셨다가 깍지 있던 흙들은 그 다음에 재활용하시면 문제는 없어요. 그래도 불안하시면은 뭐 충제랑 균제를 한번 뿌리시고 말렸다 사용하셔도 되고요. 혹시 깍지 죽이신다고 식물체 내놓으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아유, 그럼 큰일 나죠. 자, 그러면은 지금 요새 이번 주 주말까지 지금 제가 영상을 찍는 게 1월 13일이에요. 네. 아, 그럼 오늘 바로 올라갈 텐데 1월 13일, 14일, 15일까지는 따뜻하니까 겨우내 그 추워서 물 못 주셨던 분들 물 한번 싹 주셔가지고 물 반응하는지 보시고 물 반응 안 하는 애들 삐들삐들한 애들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깍지 다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꼭 한번들 그렇게 해보세요. 저희가 드리는 정보 여러분들이 꼭 숙지하셔가지고요 즐거운 다육생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다마마였습니다. 박군입니다. 감사합니다.